두 선수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선수 더가 바로 이제 구자욱 선수입니다. 구자욱 선수의 최근 기록 볼까요? 네, 8월 이후 기록 보시면 타격 1위, OPS 1위, 득점 1위, 도루 역시 1위. 지금 이 모습이 구자욱 선수의 실질적인 루키 시즌이었던 그 지난 2015년 그때가 이제 주간야구의 첫 시즌이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순철 해설위원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장효조의 재림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구자욱 선수. 네. 제가 지난주에 구자욱 선수 타율을 보니까 2할 8푼 되더라고요. 그때 네. 굉장한 활약을 해서 곧 3할 때 진입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송 중계방송 하면서요. 그런데 결국은 구자욱 선수가 이 9월에 들어서 활약이 본인의 개인 타율이 지금 3할이 넘었어요. 네. 그 사실은 100경기를 넘게 한 시점에서 3할 넘기기 정말 힘듭니다. 네, 타석수가 많아가지고 타수가 많아서 떨어지는 것도 적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가 9월 들어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타율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타격의 달인의 대를 잇는 또 다른 타격의 달인으로서의 모습을 남은 시즌도 좀 보여주기를 바라고 여기에 이제 또 박혜민 선수의 이야기까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지난주에 7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김혜성 선수와 도루왕 경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박혜민 선수의 또 아주 굳건한 중견 수비까지 합쳐서 박혜민 선수의 공수주가 삼성 라이언즈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캡틴 자리를 맡으면서 지금 선타자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외야에서도 좌익수와 우익수와 할 것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는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 어려운 타구 다 만들어 잘 잡아주고 있고 근데 저는 최근에 박혜민 선수의 타격하는 모습을 조금 더 봤는데 저는 박혜민 선수하고 상대를 해봤지만 박혜민 선수가 밀어서 치는 타구가 많이 나올 때에는 정말 박혜민 선수는 막기가 힘들어요. 네, 박혜민 선수 타석의 위치도 한몫한 거 아니에요? 네. 박혜민 선수가 스윙이 다운스윙 비슷하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치는 스윙이잖아요. 그런데 타석의 위치가 약간 홈플레이트 뒤쪽에 있다가 거의 오른발이 지금 앞 타석 앞쪽 라인에가 걸칠 정도로 앞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변화가 떨어지는 부분 또 스윙 빠르기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되기 전에 앞에서 컨택을 이루겠다라는 것도 한몫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불안 요소는 없을까요? 삼성 라이언스. 불안 요소요? 예. 제가 볼 때는 불펜이 좀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펜에 빨리 회복이 돼서 아니면 새로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규민 선수도 사실은 하삼령 감독은 오승환 선수까지 가기 전까지 우규민 선수가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는데 후반기 들어와서 우규민 선수가 살짝 좀 불안하거든요. 네. 최지광 선수도 마찬가지고 장필주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불펜이 오승환 선수까지 연결되기 전까지 선발에서 그 중간 공백을 빨리 메울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투수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거 돌발 질문이죠? 아닙니다. 돌발 질문이 대본에 있습니다. 근데 살짝 변형된 질문이라 예. 예, 돌발 질문처럼 저도 예예 예. 아니요, 아니요. 패널들을 완전히 권역이 빠지죠. 이게 우승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아니요. 근데 이제 5강에 그 들고 또 빠지고의 그 걱정이 없는 팀은 결국에는 그 정규 시즌에 대한 순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이 삼성 입장에서 길어진다면은 삼성은 이제 선발 야구가 되는 팀인데 만약 길어진다면은 만약 한국 시즌 올라가서 선발 야구가 안 되면 계산이 좀 안 서게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위가 된다면 힘들고 아무래도 지금 2위권을 딱 잡았을 때 여기서 딱 그 꿰차고 2위권으로 올라간다면은 불안 요소보다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1위 혹은 2위면 우승 도전도 가능하다. 네, 네. 2위 지금 4경기는 참 그 버거워요. 만약에 마지막 경기까지 하다가 안 되면 후유증이 좀 크니까 저는 한 2위 선에서 그리고 또 2위에서 해서 올라갔을 때 그 경기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앞설 수 있으니까요. 아마 네. 저는 2위 선에서 올라가더라도 삼성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우영 캐스터가 돌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캐스터는 아니지만 주간야구, 정우영의 주간야구거든요. 그런데 2위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과연 유리할 것인가를 이동현 의원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순위가 같잖아요. 네. 그 승률 차이가 누가 유리할 거라고 봐요? LG하고 삼성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수는 LG가 더 많이 남았어요. 네네네. 네. 95경기 했으니까 삼성은 102경기 했고.
근데 결국은 분위기 싸움인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는 사실 삼성 쪽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LG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타석에 폭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LG 트윈스 오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복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잘할 때에는 치고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떨어지는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최은성 선수도 그렇고 김민서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 이 선수들이 없을 때 해줬던 선수들의 그 믿음이나 플레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믿고 의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데 저는 뭐 앞서 정우영 캐스터님 그 질문을 해주셨지만 저는 삼성의 불안 요소라고 봤을 때는 강민호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민호 선수가 사실 뭐 지금 투수 운영도 그렇지만 타석에서 폭발력을 봤을 때는 강민호 선수가 지치면 안 돼요. 강민호 선수가 하위타선에서 지금처럼 투수 리드를 잘해줘야 되고 타석에서도 폭발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력적으로 떨어진다면 사실 삼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네. LG 출신 이동현 위원을 LG 안티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D님 다음 주부터는 자리를 바꿔주세요. 제가 이쪽으로 가고 정우영 캐스터 이쪽에 앉는 거예요. 네. 예,